장점은 순간에 코스를 가를 수 있다는 거죠. 땡, 좌우에 우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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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좌. 이거 갔나 봐, 그죠? 바로 요쪽으로 할까, 요쪽으로 할까, 요쪽으로 할까. 그래도 이게. 안녕하세요. 반장님, 이게 저희가 이제 서브 영상 은근히 또 많이 올렸잖아요. 네. 아, 네. 뭐 탁구 서브 치면 뭐 그냥 엄청 막 그냥 조회수도 많고. 아닌가? 자, 근데 저희가 화 서브는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그 뭐예요? 화 서브. 화 서브. 아, 근데 오늘은 제가 가끔 시합하는 거 보면은. 백서브를 넣으시는데 백서브만 계속 넣는 게 아니고 백서브. 아, 뭔가 양념으로 막 10대9, 막 10대8, 막 9대9 그럴 때 갑자기 돌아서더니 생뚱맞아 백서브를 넣으면은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그 서브 득점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봐서 야, 이 백서브도 되게 매력이 있나 보다. 백서브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이나 뭐 백서브의 노하우 뭐 이런 것들 좀 있나요, 형님? 네, 있죠. 예. 아... 예. 화서브, 백서브는 뭐냐면 오, 백서브. 예. 양쪽 서브는 변형. 예. 근데 이제 장단점인데 백서브는 장점이 뭐냐면 장점이 있어요. 예, 장점이 이렇게 앞에서 할 수 있어요, 바로. 예, 앞에서. 예. 서브를 뒤에 많이 빼지는 못한 단점이 있으나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 화는 막 뒤로 빼는데 그렇죠. 빼지 않고 이게 팔꿈치가 앞에 있기 때문에 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 화 서브는 팔꿈치 뒤에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이게 단점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화 서브는 이런 변형이 되지만 백 서브는 순간 이동 서브를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 외국 독일 선수가 되게 이렇게 해서 백 서브 드는 선수가 예, 키 큰 사람이 많이 하죠. 예. 아, 키 큰 사람이 또 예, 유리하게. 예, 던져서, 이제 백스를 던져서 여기 은폐시키니까 가능하죠. 근데, 아, 우리는 짜리 못하는 사람은 좀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아, 근데 이제, 네. 오늘 내가 싫어하는 걸 하라고 하면 어쩌면 그런데 하여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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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백스 넣을 때도 그냥 자꾸만 하지 말고, 네. 예? 이제, 서브에 따라서 다른데, 백스는 이 카트 서브를 하려면 낙해서 이렇게 빼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 잡는 모양으로? 예,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다르죠. 이렇게 해야지 각도가 많이 이게 후진되기 때문에. 아. 근데 그냥 잡게 되면 이게 또 이제 안 돼요. 화는 이렇게 되는데, 아.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 잡아준 다음에 하는데. 그러면 백서브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순간에 코스를 가를 수 있다는 거죠. 아, 순간에? 네.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빼면은 은폐가 돼가지고, 잡은 시간에 공이 은폐 되잖아. 그죠? 아. 선수들 공이 은폐 되니까, 여기서 은폐 되면서 공이 변화될 수도 있고, 아. 예? 예? 페널도가 많이 넣긴 하는데, 예? 아, 백서브 패널도. 예. 왜냐면, 꺾이는 각도가 간단히 손목이 꺾이기 때문에, 이 손목은 이건 동작이 크지만, 백서브는 작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백서브가 장점은 상대방 오른쪽, 왼쪽 갔을 때 순간 이동 중에 빨라요. 아, 서브를 내가 왼쪽으로 팍, 오른쪽으로 팍, 이렇게 예. 순간 이게 빠르다. 순간. 예. 그래서 이제, 공이 회전이 세기보다, 회전이 강력하기보다는 은폐가 되기 때문에, 속임수가 가능하죠. 아, 이게 커트가 예. 아니고 너클이다, 상해전이다 이런. 그렇죠. 순간에 공의 구질을 예. 바꾼다. 화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보이는데 빼고 안 보이는 딱 쳤다가 이렇게 빼면 이게 들어갔으면 이게 들어가면 카트잖아요, 그죠? 카트인데 들어갔다가 빼버리면 공이 카트가 바뀌어요, 회전이.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제 백서브로 갔다 했을 때는 도담에 또 이렇게 했다가 그냥 제끼면 상대방 면을 가리잖아요, 이거. 예. 이게 좌익이 되는 거죠, 좌익. 아. 예. 예. 근데 백서브 우행이 좀 어려운데 사실 백서브 이건 꼭 필요해야 돼요. 이걸 하게 상 백서브 우행을 우행서브 넣을 줄 알면 우행 하이전이라든가 상해 넣을 줄 알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우리 언제 하고 있잖아, 그죠? 아. 이거 생소한 거거든요, 각도가. 예. 그러니까 백서브 우면 오른손잡이가 좌행인데 그게 다 이렇게 넣죠, 그죠? 이렇게 넣죠. 예. 그런데 그건 예 백서브를 이렇게 넣게 되면 상당히 이 효과가 있습니다, 서브에 대해서. 그러면 이 극과 거기 때문에 우리 원주장이 헤어리 서브를 넣잖아요, 이렇게 여기요. 예, 비밀. 아, 비밀인데 이거. 비밀인데. 예? 이거는 눈사 별로 없는데 그거다가 우행 서브 같은데 순간에 여기서 이렇게 하다 갈라지면 좌행이 우행이 되거든요. 아, 예. 딱 찍을 때. 그렇죠. 찍을 때 예. 이제 백스브는 접시를 흔들었다는 거, 이게.
이따는 이렇게 화수 반대로 이렇게 오른발을 앞 위로 놓고 이렇게 던져서 각도만 던져서 이렇게 던져서 이게 맞아야죠. 맞을 때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아. 예? 맞을 때 공 이제 약해서 맞을 때 비비는 건데 예? 이렇게 비비 이렇게면 좌행. 예? 그죠? 이렇게 맞을 때 이렇게 우행. 그죠? 우행이죠, 그죠? 예. 이렇게 하면 좌행 상회전. 앞으로 하니까 반대로 이렇게 하면 이게 우행 상회전이죠. 그죠? 이렇게 이거 같이. 예. 그래서 순간에 회전은 세우거나 맞은 순간에 틀어주면 공 회전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이게 하회전이죠, 하회전. 좌행 하회전. 그죠? 예? 중앙 하회전. 그죠? 예? 우행 하회전. 이렇게 다섯 개 해지. 그래서 이렇게. 예? 이렇게 우행 하회전이죠? 예, 이렇게. 이게 좌행 하회전이죠, 그죠? 이렇게 비슷하니까죠? 중앙 하회전. 이렇게. 그 공의 구질을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예. 그거 한번 예, 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게 우행, 좌행, 우행, 좌행. 좌행, 우행, 좌행, 우행. 좌우행, 좌우행, 우행장, 우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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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왕좌. 우왕좌, 와. 헷갈리게, 완전히 갔다. 우행, 좌행, 우왕좌. 와, 헷갈려, 완전 예, 예. 자, 예. 자, 한번 보세요. 자, 백스업을 했을 때, 백스업이라고 해서 공이 회전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거기다 백스업은 이렇게 많이 넣죠, 이렇게. 좌행으로. 예. 빠른 서브를 갖다가, 이게 백스업을 갖다가 상대방이 왼쪽에 서 있을 때, 그저 저쪽 바라보면서 갑자기 바라보면서 싹 하면 이렇게 공이 짝 해가지고 그죠? 아 상대방이 네. 여기 끝에 여기 딱 서 있을 때 근데 저쪽만 쳐다보고 여기 보면 안 돼 안 보고 여기만 쳐다보다가 네. 갑자기 여기 딱 하면 상대방이 손을 속게 돼 있잖아요. 아~ 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아예 노골적으로 딱 한 다음에 하면 딱 꺾어서 네, 하면 상대방이 이리로 온다고 이제 그렇게 아예 방향 저쪽으로 나가서 네, 나 네. 요쪽이 는다라고 이제 딱 네. 나 간다잉 여기로 와 오기만 해 딱 이러는 거예요. 딱 이쪽으로 지금 나 서브 넣을 테니까 일로 오라 네. 이렇게 간단 말이죠. 네. 가는데 상대방이 올 때 갑자기 트는 거죠. 방향을 틀어버려. 트는 거예요. 네. 사정급 틀어버려. 요를 받아봐. 갑자기 상대 틀어버리면 큰가 이거. 틀어버려. 사정 없이. 아, 처음 보는 거죠, 이거.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예? 뭐, 아이돌 서브라고. 아, 예. 아이돌 모자 썼다고. 뭐야, 아이돌 모자, 아이돌 서브. 오늘 새로 만든 거예요, 아이돌 서브. 예. 몇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예. 예, 그렇죠. 각도를 조정해가지고, 순간 조정해가지고, 이쪽 바라보고 있다가, 상대방 일로 오게 만들어. 처음에 마음 올고 저.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는 이게 넣으면 앞으로 상처가 있으면 오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싹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방이. 아, 예. 때를 맞을 것 같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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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각도가 안 맞기 때문에 되게 힘듭니다. 예. 되면 아웃돼요. 예. 그럼 지금 구질은 뭐예요? 너클이에요? 예. 요건요? 살짝 그렇죠. 우행 너클이죠. 예. 아, 예. 이렇게. 그 대문 걸리게 돼 있어요. 예. 아, 예. 와서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아, 예. 근데 우리 해줘도 상관없는데 예. 이렇게 깎이는 것이고. 예. 그죠? 아, 깎을 수도 있고. 예. 깎을 수 있고. 그죠? 아, 예. 또 예.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상대방이 이제 짧은 거 두 개를 딱 받다 보니까 이제 열이 받아 있을까? 그러면 하려고 가운데서 막 이러고 있다가 이게 탁 요쪽으로 할까 하다가 있는데 갑자기 붙어있을 틈을 타가지고 네? 이쪽 끝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해가지고 서브하다가 이게 탁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하다가 그런 거 이게 네. 아 네. 빠르게 네. 그러면 상대방이 빨리 오니까 갑자기 있다가 기니까 이게 못 맞히죠 이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 또 마찬가지요. 이쪽 바라보고 있다가 이쪽 보고 있다가 이쪽 바라봐 이쪽. 네. 그 끝에 막 갔다 갑자기 가서 탁 넘어져 이게 나. 이렇게 얼굴 돌리면 안 돼. 이쪽만 바라봐서 그까지. 하면 상대방이 또 속는 거죠.
이 백스부는 많이 안 때려도 여기서 여기서 다 그냥 하게 되잖아. 그죠? 여기에. 화습은 이렇게 하습은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스부가 순간 이동 서브가 가능해요. 예. 그 서브를 가운데서 하는 사람도 있던데 백스부. 예, 가운데도 있는 거 누가? 예, 예. 이유가 있어요? 있죠. 왜? 상대방이 가운데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일로 이동하잖아요. 그죠? 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좌우 때문에 하기 힘들다. 상당히 힘들고. 이 서브가 상대방이 여기서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러면 이 맞으면 좌우 막 힘들고 또 갑자기 이렇게 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뺄 수 있어. 아. 백스부가 은폐되기 때문에. 가운데에서도 코스를 가르기 좀 쉽네요. 그렇죠. 그럼 상대방 어차피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이게 공격이 어렵죠. 아. 예. 그래서 백스부를 하는데, 백스부는 많이 안 하는데, 그다 이렇게 디피스 좋은 분들이 백을 치거나 하실 때는 백을 만들죠. 백서브를 네. 그러면 수비형이 많이 한다. 디펜스로 공을 갈릴 때, 예. 서브 넣은 다음에 바로 공격하는 것보다도 공을 예, 갈라주고 치는 거죠, 이게. 예. 아. 쇼트가 가르기 좋잖아, 똑같잖아요. 화로 가르는 것보다. 장기술이 많이 나오죠, 이게. 예. 그래서 백서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서브는 여기서 할 때 중요한 게 봤을 때. 자, 이렇게 하면 커트죠? 네. 그건 커트 폼으로 해서 커트가 아니긴 할 수 있죠. 그쵸, 이제. 이렇게 하면 커트인데. 예? 네. 그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볼게요. 커트죠? 네, 커트죠? 네. 여기서 이거 커트인데. 그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들어가놓고 뒤로 당기면. 자. 아. 들어가서 뒤로 당기면 커트가 아니에요, 이게. 자. 아, 그 들어가서 뒤로 당기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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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카트가 안 되죠. 들어가 땡기면 이게 카트가 안 돼요. 상해 돼요. 예. 이렇게 하면 카트 들어가면 카트인데, 그죠? 근데, 예, 예, 예. 들어갔다가 들어버리면 카트가 안 돼. 상해죠. 아, 예. 예, 예, 그렇죠. 예. 이런 기술 때문에 백스부가 또 장점이 있는 겁니다. 예. 초보자가 좀 하기 쉽죠. 예. 예. 백스부도 앞으로 전문적으로 제가 또 회오리 서브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아, 오늘 신나는 어린이날이네. 아, 오늘 어린이날 언제? 11월 6일이 어린이날인가 원래? 어른이날. 어른이날. 아, 어른이날 바꿔. 네. 네, 감사합니다. 네.